후쿠시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우 기운 때 후쿠시아가 제일 예쁘게 펴요.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살짝 밤에 살짝 서늘하면서 낮에는 햇볕이 좀 들고.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낮에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얘들이 죽더라고요. 꽃을 진짜 잘 폈었는데. 근데 제가 농문의 농장님 거를 애기 묘를 이제 샀는데 거실에 30도를 했죠. 너무 이제 얘들을 아끼는 마음에. 근데 30도를 해가지고 키우니까 얘가 죽어요. 크지도 않고. 그대로 사왔는 그대로 유지하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농문의 농장님이 얘들을 30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꽃을 피고 했다는데 저는 죽였어요. 두개 사가지고. 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는 애들이 지금 평범한 후쿠시아죠. 아주 흔한 후쿠시아. 네. 그걸 다시 샀죠. 제가 이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성주 동생분이 주신 거는 잘 살아 있어요. 제가 그건 또 그때 그 정보 듣고 서늘한 곳에 놔뒀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후쿠시아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이렇게 아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후쿠시아가 낮 온도가 30도가 되면 햇볕에 두지 말고 반 그늘로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 햇볕 없으면 볕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요. 이렇게 너무 햇볕에 내놔도 축 처지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반 그늘식으로 안 돼도 또 처지고 굉장히 쉬운 듯 까다롭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30도가 되면 반 그늘로 가서 온도가 30도 넘지 않도록 해서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을 계속 볼수 있고, 가을 때도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잠깐 휴면기 들어갈 거예요. 너무 덥고, 너무 그러면 애들 꽃안 피더라고요. 후쿠시아, 이거 두번 화분갈이 했어요. 근데 지금 엄청 컸죠? 예, 여기는 제가 지금 꽃치자가 지금 망아리 맺었죠? 꽃치자 심어 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 화분이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후쿠시아를 얹어 놨어요. 이렇게 우리 성주 사랑하는 동생분이 주셨는 거한 요만한 거 주셨죠? 근데 제가 이만큼 하나 둘세개 그리고 이만큼 키웠어요. 얘들은 농문의 농장님 영상 보고 서늘한 곳에 두었더니 이렇게 잘 살아서 곧 꽃을 펼것 같아요.